네, 징검다리 연휴 맞아서 나들이 떠난 분들, 고속도로 휴게소 많이 들르셨을 겁니다. 뭐 어쩌다 먹는 거긴 하지만 좀 비싸다 하는 생각도 했을 텐데, 알고 보니까 휴게소 업체들이 내는 임대 수수료가 매출의 절반 가까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라면이나 어묵, 호두과자 등을 파는 매장은 전국에 1,765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45%는 매출의 40%를 임대수수료 명목으로 휴게소 운영업체에 냅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을 수수료로 내는 곳도 11%, 10곳 중 한 곳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입찰을 통해 휴게소 운영업체를 선정하면 해당 업체가 각 매장과 임대수수료를 결정하는데 상한이 없다 보니 정하기 나름인 겁니다. 상인들은 반발해봤자 돌아오는 건 계약 해지라며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틴다고 주장합니다. 힘이 없어요. 전체 매출을 그렇게 가져가 버리니까 인건비를 뭐 더 쓰지도 못하고 그냥 일하는 사람들만 죽어나는 거니까. 수수료 부담은 당연히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라면값은 뭐 휴게소가 한 1,000원 정도 비싸다고 보면 되죠. 별로 안 먹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냥 빵 같은 거. 휴게소의 과도한 임대 수수료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지만 상황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평가 지표 중에서 수수료를 높게 받으면 바로 상당한 감점을 받아서 휴게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표를 개정해서 이러한 부분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일부 매장을 직영으로 바꾸고 운영업체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진 못하고 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